안녕하세요. 제이스입니다. 이번에 다뤄볼 배우는 제니퍼 애니스톤입니다. 제니퍼 애니스톤의 성장 과정. 제니퍼 조애나 애니스톤은 1969년 2월 11일에 배우인 아버지 존 애니스톤과 역시 배우인 어머니 낸시 도우 사이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셔먼 오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만 6세부터 다닌 발도르프 교육학교에 다니는 동안 연기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여 뉴욕 맨해튼에 있는 피오렐로 H. 라과디어 고등학교에 입학했고 음악과 연기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만 9살이 되던 해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했습니다. 제니퍼 애니스톤의 연기 시작. 그녀는 1989년에 조연으로 방송에 데뷔하고 1990년에 주연을 맡으면서 경력을 쌓아가지만 영화와 시트콤은 모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스앤젤레스 주유소에서 일하게 되는데 우연히 NBC의 전 엔터테인먼트 사장인 워렌 리틀필드를 만나게 되어 프렌즈의 추천을 받게 되고 레이첼 그린이라는 역할을 따내게 됩니다. 이 작품은 큰 성공과 동시에 출연자들이 텔레비전 시청사 사이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에미상의 후보 지명되기도 하고 에미상 최우수 코미디 시리즈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골든 글로브상에서 두 번째 후보 지명이 되었고 텔레비전 시리즈 뮤지컬 코미디 부문 최우수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그 후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하며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제니퍼 애니스톤의 사생활. 제니퍼는 배우 테이트 도노반과 약혼을 했지만 실패를 하고 그 후 브래드 피트와의 관계를 인정하며 만나 2000년 7월 29일 말리부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역시 2005년 1월 7일 이혼을 발표합니다. 제니퍼는 이혼 이후 배우 빈스 본과 영국 모델인 폴 스콜퍼 그리고 가수 존 메이어와 스캔들이 보도되었습니다. 2008년 4월 가수 존 메이어와 제니퍼가 교제 중임이 보도되었고 4개월 후인 8월에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10월에 재결합을 합니다. 그리고 이내 이혼을 발표하고 그 후 2012년 8월 12일 제니퍼와 서룩스는 약혼을 발표합니다. 2015년 8월 5일 두 사람은 벨에어에서 결혼식을 올리지만 결혼 21일 만에 또다시 파경을 맞았습니다. 제니퍼 애니스톤의 이미지. 제니퍼는 2년 동안 프렌즈에서의 헤어스타일을 싫어했지만 일명 레이첼 스타일은 여성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만큼 패션으로서도 많은 영향을 끼친 그녀는 2012년 2월 22일 헐리우드 명예의 거리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브스에서 선정한 가장 강력한 여자 배우 100위 목록에 2009년에는 8위, 2011, 2012년에는 2위, 2013년에는 3위에 선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 맨즈헬스에서는 모든 시간 가장 섹시한 여성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니퍼 애니스톤에 대해 쭉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내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